이거를 안 올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막 대충 찍고. 아, 원래 보통. 안녕하세요, 시시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찍었던 나타수고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사이에 타투를 더 받기도 했고 나타소2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봐주세요. 가장 최근에 받은 새 타투, 뉴 타투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팔 접히는 곳에 빈 공간을 도쿠에게 부탁해서 받았어요. 얼마나 쫄랐는지 몰라요. 돈 안 준다고 얼마나 튕기던지 제가 빌고 빌어가지고 받은 타투입니다. 아직 딱지도 다 안 떨어졌고 완전 새 거예요. 제가 진짜 좀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겁을 엄청 먹었거든요? 여기 막 팔꿈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서웠는데 안 아픈 거예요, 별로. 도쿠에게 빈 공간을 채우십시오. 진짜 안 아프고 너무 귀엽게 잘해줬어요. 요즘 벌에 꽂혀가지고 풍님 아세요? 제가 유튜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벌에 빠져가지고 이 작은 꿀벌을 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너무 섬세하고 예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거. 이거는 윤삼 오빠가 이제 막 핸드포크를 조금 흥미를 가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거 커피를 주제로 핸드포크로 받았는데 요즘에 또 윤성 오빠가 핸드포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험체로서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받으니까 너무너무 만족해요. 제가 커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쪽 팔이 쭉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꽃이 있어요. 반대쪽에도 있죠? 이거는 대만에서 타투하는 나티잼 이라는 분한테 받았고요. 제가 이쪽은 되도록 블랙, 이쪽은 컬러로 채우는데 이렇게 세트 꽃을 받았어요. 아, 진짜 만족한 타투 중에 하나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대칭을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받으니까 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한 잼이라는 친구한테 받은 건데 뭔가 이렇게 대비되게 블랙을 받으니까 엄청 선명해 보이고 이 블랙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뚜뚜뚜뚜 가보면은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처음 보시죠? 이게 한 수년 전에 수롱 오빠께서 한창 이제 그 프리핸드를 시도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오빠를 좋아하고 하니까 아 하나 새 거 받아야지 하고 했는데 오빠가 이거를 안 올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아, 원래 보통 있잖아요. 타투이스트들이 새로 시도하는 거. 링라이트는 없어서. 아, 거짓말이네. 아니, 타투이스트 분들이 보통 새로 시도하는 거, 뭐 새로운 스타일 이런 거를 되게 더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근데 안 올리는 거예요. 사진도 막 대충 찍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오빠는 좀 뭐 모르겠어요. 너무 아껴서 안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서 정신 승리를 좀 하고 있어요. 뚜루뚜뚜 내림. 아!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물감을 샥 묻힌 것 같은 타투가 있어요. 이거는 조강님께 받았습니다. 조강님은 이 물감 타투를 요즘은 조금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하신 분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원작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뭐가 조금 유행한다 싶으면 그 스타일을 많이 많이 카피하고 참고하는 게 많지만 저는 이렇게 자기가 고민해서 오리지널을 만든 사람한테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감 타투는 조강님께.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하나 또 말하자면 여기 있는 소녀, 이 따옴머리 소녀가 있죠. 지금도 제가 머리를 닦고 있죠? 제가 따옴머리에 대한 되게 로망이 있나 봐요. 따옴머리 한 사람을 봐도 좋고 제가 하는 것도 좋고 그림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녀. 제 몸을 받은 걸 보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나 혼자 재밌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고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 아, 타투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 어? 이것! 이건 뭐냐면요. 제가 타투 문화생을 하기 전에 수강을 했었어요. 그때 수강을 할 때 알려주신 선생님께서 이걸 해주신 거거든요. 타투를 올라운드로서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타투 네임 이니셜을 여기다가 적으셨어요. 아니, 제자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약간 뭔가 좀 의아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이 당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고 이건 진짜 완전 다들 상상도 못한 정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블랙 작업자를 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진짜 컬러를 막 30, 40개씩 쓰면서도 블랙워크에 빠져가지고 타투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클래식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 점도 넣어주셨어요. 아주 멋지죠?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또 뭘 궁금해할 아 이거 알파카요. 엄청 귀엽죠? 제가 이제 아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귀요미 컬러 막 가득한 작업을 시작할 때 한창 많이 그리던 알파카랑 무지개 주제예요. 근데 이게 왜 내 몸에 있냐? 셀프 타투냐? 그게 아니고 작업을 이제 요맘때 시작할 때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작업자에게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욕심이 되게 많았고 내 작업이, 내 그림이 귀엽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좀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도쿠한테 이 그림을 내 몸에 새겨줘라. 그래서 내 인스타그램에 이 그림이 몸에 올라가면 어떤지 보여주겠다 라는 이제 그런 열정으로 받았고 이걸 이제 피드에 올렸었어요. 내 그림이 몸에 올라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되게 귀엽죠? 지금과 같은 스타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왔답니다.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그때도 소개했었는데 여기 쪼르륵 올라가면 또 알파카가 있잖아요. 준지 오빠께서 제가 알파카를 많이 그리고 좋아하니까 알파카를 넣어서 그려준 하나밖에 없는 이 아주 소중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또또또또 다이로 가볼까요? 지금 제가 아 여기도 이 쥐 이것도 수롱 오빠께서 프리엔드 한창 할 때 해주신 거고요. 쥐랑 주먹밥을 그려주셨어요. 이때 그 주먹밥을 해준 것도 제가 그때 한창 안양역에서 오니기리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오니기리 그려줄게 하고 해주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나 기억나. 정말요? 너 점심 못 먹었어. 아 그럼 제가 만약에 그것도 곱창 먹었으면요? 네. 그래도 추억의 타투. 그리고 어? 이 타투. 이게 뭐냐면 뱀이랑 얇은 뱀이랑 칼이 있는 건데 구씨 오빠한테 받은 거예요. 이 당시에도 구씨 오빠가 좀 스타일을 바꾸려고 할 때였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잡혀있는 스타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아주 볼드한 블랙워크를 하는 작업에서 섬세한 쪽으로 빠지려고 할 때 그 과도기 때 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금 스타일과는 좀 완전 다르고 지금보다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또 이 당시가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구씨 오빠가 대단해 보이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없어졌어요. 눈 다시 그려주세요. 이것도 블랙. 아, 오늘 되게 블랙을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저번에 컬러를 거의 다 말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제비인데 이것도 또 일화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 너무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화생을 할 때 3명이었어요. 문화생이 저 포함 3명이었는데 문화생에서 정식 작업자로 승진을 시켜주는 거에서 언니 오빠들이 경연 같은 거를 붙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꼴찌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문신을 제일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쿠가 제일 잘한다 생각했어요. 제일 잘하기도 했고 스킬적으로. 그래서 도쿠가 경연으로 내놓은 제비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빵빵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펜션 바닥에 앉아가지고 양갈래 뭘 하고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타투도 소개하고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뭘 말해야 되지? 타투가 너무 많아도 진짜 고민이에요. 응? 이 눈 마주친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얘는 몬치치 인형의 모델이에요. 저한테 작업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자리 쪽에 몬치치 인형들이 막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해서 받은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 쭉쭉이를 물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문신 받을 때 막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내 몸에 하나씩 뭔가 기록 아닌 기록을 하게 되니까 더 애착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쯤 하면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편집하기도 힘들고 어? 하지만 하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따라 수롱 오빠와의 추억을 되게 많이 되새기게 되는데 여기 작은 사탕 보이시죠? 아니 수롱 오빠께서 항상 진짜 열심히 하고 매번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 작은 귀요미 타투에 꽂혀가지고 또 제가 자주 먹던 사탕. 아니 우리 수롱 오빠한테 큰 작업 말고 이런 작은 작업도 많이 의뢰하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덜하게. 하지만 이제 사탕 막 40만 원 이러면 어떡해요. 너무 귀여우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타투를 더 받을 계획이니까 댓글이랑 좋아요랑 구독이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3탄이 나올 수 있게 보고 싶으시면은 꼭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했다. 감사합니다.